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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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네, 알리표 맥세이프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리뷰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아직 검증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리뷰를 올리고 나서 어느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구입했을 때 정품 맥세이프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품 맥세이프를 알아보니까 이 충전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이 맥세이프에다가 아이폰을 연결하게 되면 이 전면에 맥세이프로 충전이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됐는데 아직은 이런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런 맥세이프에는 그런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고속 충전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자체적으로 애플에서 만든 맥세이프가 아니면 고속 충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아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부터 제가 고속 충전을 사용하는 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충전 속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발열도 없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되게 좋다? 자,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련 제품들도 구입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정품을 사면 좋지만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은 정품을 구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지금 현재 하나씩 구입을 하고 나서 택배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클리어 케이스로 된 네, 맥세이프 충전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정품이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 마감 퀄리티 이쪽, 네, 이쪽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정품은 여기가 진짜 깔끔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색칠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기능은 잘 동작해요. 네, 이렇게 끼우고 나서 그럼 끼우면 뒤에는 이런 모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끼웠을 때만 해도 멀리서 보면 정품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아, 그냥 맥세이프가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 보니까 뭐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단돈 만원 주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자석으로 네, 이렇게 모양대로 달라붙습니다. 자석 색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정품 맥세이프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정품 맥세이프가 이 자석이 엄청나게 세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국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이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석이 딱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세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아니면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 집에서도 뭐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정품을 산다라고 하면 금액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케이스도 역시 뭐 정품 같은 거 하나 사놓고 나머지 여분으로 여러 개 구입해놓으면 괜찮은 네, 그런 제품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딱 자석 세기도 딱 좋고요. 제가 이 케이스를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크게 뭐 불편하거나 뭐 폭발이 된다거나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짝퉁이라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짝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들에서 이런 관련된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단순히 중국에서 조금 빨리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제품 퀄리티나 그런 것들은 정품이 훨씬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불안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정품을 구입하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어느 정도 좀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네, 나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해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리에서 이런 무선 충전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정말 불량이 많고 이렇게 만약에 충전을 한다 그러면 발열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발열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무선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것보다 발열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지금 현재 클리어 타입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실리콘 케이스, 그 다음에 가죽 케이스 이렇게 여러 개를 주문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도 하나씩 도착을 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실제 그 케이스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한 케이스여서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케이스도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꼈을 때 이런 케이스를 장착했다라고 여기 앞에 전면에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알리 제품은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